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얼 백뱅이 TV 그랑블루입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실내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 백패킹이나 등산 혹은 뭐 차박이나 미니멀 캠핑 등이 아웃도어 활동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 장비 중에 하나인 아이스 쿨러 신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아이스 쿨러 신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그랑 캠프 기어 롤타 쿨러. 이 제품은 참고로 제가 직접 제작을 한 제품이고요.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오늘 소개를 처음으로 이게 드리게 됐는데요. 제품의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서 우선 제 리얼 백패킹 TV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영상 끝까지 잘 보시면 중간에 이 제품을 선물로 드리는 그런 이벤트, 예. 돌발 퀴즈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뒤로 넘기기 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직접 만든 그랑캠프 기어 롤타 쿨러 이 제품에 대해서 본격적인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직접 만든 그랑캠프 롤타 쿨러 이 제품을 직접 만들게 된그 배경을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만들고자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된 거는 기존에 제가 오랜 시간 산행과 또 백패킹, 또 캠핑, 차박 이런 것들을 다니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그 어떤 이 아이스 쿨러 제품들을 직접 구매해서 사용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무언가 하나가 조금은 좀 부족한 그런 어떤 느낌, 또 이런 거는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항상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쯤은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 많이 사용하시는 이런 이제 디팩, 그 M사에서 나오는 제품이죠. 이런 디팩도 제가 사용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미국 브랜드죠, 이 빅스카이라는 이 제품. 뭐 소프트 쿨러 제품인 이 제품도 사용을 해봤고 또 국내에서 제작하고 있는 이제 어떤 롤탑 방식의 그런 아이스 쿨러도 몇 가지 제품을 제가 직접 이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한 가지씩은 좀 부족한 부분들 또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있었어요. 우선 예를 들자면 이 디팩 같은 경우는 일단 우선 이 부피가 너무 큽니다. 부피가 크고 또 무게가 당연히 부피가 크니까 무게가 많이 나가겠죠. 그런 어떤 단점이 있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 디팩이 이제 그 배낭의 각을 좀 잡아주고 뭐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처음에 등니리 때, 백니리 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 이제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무게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강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배낭이 이거를 이 디팩을 가지고 다니기 위해서는 배낭의 사이즈도 그와 비례해서 크지 않으면 이게 패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피적인 부분 또 무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검색을 하고 찾아보면서 알게 됐던 제품이 이제 그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빅스카이 제품 같은 경우 얘는 이제 소프트 쿨러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어떤 뭐 각이 잡혀 있거나 뭐 그러진 않죠. 그리고 이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좀 가볍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품도 한 가지 좀 단점이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 보냉 보온백 그러니까 아이스 쿨러 본연의 어떤 그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 보냉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어떤 단점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보냉백인데 아이스 쿨러인데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사실상 이 제품으로서의 어떤 그 기능을 다 잃어버렸다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냥 뭐 비닐봉다리도 넣어 갖고 다니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니까요. 예. 우리가 이런 보냉백 아이스 쿨러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더운 여름철, 시원한 음료를 계속 이제 마실 때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음식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장기간 이제 장시간
보관을 하기 위해서 이걸 들고 다니는데, 그러한 어떤 보행 능력이 떨어진다면 사실 아이스쿨러로서의 어떤 상품 가치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뭐 가볍기도 하고 뭐 디자인도 이쁘고 괜찮았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보행 능력이 너무 떨어졌다는 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좀 찾아본 제품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만든 이 롤탑 쿨러 방식의, 소프트 쿨러 방식의 어떤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도 뭐 괜찮았고 또 보행 능력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무게도 그렇게 뭐 많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어떤 그런 경량화, 그리고 소프트한 어떤 소프트 재질의 어떤 보행 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품도 또한 가지 어떤 아쉬움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내구성이었어요. 내구성이 약하다 보니까 조금 물건을 좀 많이 집어넣는다든지 하면 이게 좀 버티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이 가운데 부분에 이런 어떤 버클, 웨빙 부분을 좀 이제 조금 세게 잡아당기면 이 원단 자체가 그냥 찢어져 버리는 어떤 그런 치명적인 또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좀 이렇게 좀 가볍기도 하면서 디자인도 괜찮고 또 내구성도 괜찮으면서 또 보온 능력도 좀 우수한 그런 제품이 정말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 그럴 바에는 내가 차라리 하나 그러한 제품을 내가 원했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그런 부분들을 보완한 그런 제품을 한번 좀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제품, 그랑캠프교 롤탑 쿨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그랑캠프 기어 롤탑 쿨러가 어떤 제품인지 이제 디테일한 부분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랑캠프 기어 롤탑 쿨러, 이번에는 그 제품 스펙에 대해서 우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이 가로 길이가 22cm입니다. 가로 길이가 22cm, 그 다음에 높이가, 세로 길이가 33cm, 그리고 이 폭의 넓이가 13cm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롤탑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롤탑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접었다 폈다 하면서 사이즈를 최소 6리터에서 최대 뭐 10리터까지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부분 하나가 또 이제 무게인데요. 이 BPL 또이 백패킹 경량 백패킹 하시는 분들한테는 무게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 무게는 지금 이제 174g입니다. 174g. 174g이라고 그러면 지금 아까 보여드린 빅스카이 제품이라든지 또 타사 제품, 비슷한 모양의 어떤 타사 제품에 비해서 다소 뭐 20, 30g 정도 약간 높게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정도의 무게를 생각하고 만들게 된 이유는 내구성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이 보행 능력적인 부분, 뭐이 보행백의 가장 그 기본적인 어떤 기능이라고 할수 있는 보온 능력,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그 맞추면서 뭐이 디자인적인 부분도 생각을 하는 그런 어떤 선에서 맞추다 보니까 174g이라는 그 무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174g 정도면 뭐 그렇게 뭐 무거운 편은 아니죠. 사실상. 예, 디팩이나 이런 거 보면 훨씬 가벼운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랑캠프 기어의 이 디자인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을 지금 이렇게 보시면 두 가지 제품으로 일단 출시가 됐습니다. 요거는 색상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사이즈는 다 동일한 거고요. 중량이나 사이즈는 다 동일하고, 다크 그레이 색상. 이 아랫부분을 기준해서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크 그레이 색상과 버건디 색상. 이두 가지 종류로 일단 출시가 됐습니다. 뭐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뭐 보통 보면 여자분들은 이 버건디 색상을 선호하는 것 같고요. 남자분들은 보통 이
다크레이를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 윗부분은, 윗부분의 원단, 이 은박 색깔 나는 이 윗부분의 원단은 이제 우리 무독성, 친환경 소재인 타이백 소재로 이루어진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 지금 요 아까 말씀드린 다크그레이나 버건디 요 색상이 보이는 이 아랫부분은, 요거는 립스탑 원단입니다. 잘 찢어지지 않는 립스탑 원단을 여기다 이제 덧댔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구성적인 부분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제품들 갖고 다니시면 이제 바닥에 이렇게 뭐 내려놓게 되지 않습니까? 바닥에 내려놔서 이게 닿는 부분이 아무래도 마찰에 의해서 좀 많이 손상이 가고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타이백 소재로 그대로 다 만들었을 경우에는 허는 그 부분이 뭐 허를 수가 있고 금방 이제 그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랫부분 하단은 립스탑 원단을 덧대서 좀 내구성을 좀 향상시키게끔 이렇게 이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저희 그랑캠프기어의 로고를 붙여놨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앞뒤로 해서 웨빙이 있습니다. 웨빙이 있고 이제 끝부분에 이렇게 버클이 되어 있습니다. 버클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버클을 채워서 끈을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조절을 하면 이렇게 좀 내용물이 좀 적을 때는 이렇게 조절하셔서 이거를 잡아당기면 또딱 잡아주는 뭐 부피를 좀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웨빙 버클을 하나 중간에 달아놨고요. 그리고 이제 상단 부분은 이렇게 또 버클로 채우게 됩니다. 채우게 되면 이렇게 이제 손잡이 역할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롤탑 방식이기 때문에 내용물이 많다 그러면 최대한 이렇게 펼쳐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펼쳐서 그냥 펼친 상태에서 이 상단 버클만 채우시면 되고 이 중간에 웨빙 끈도 이렇게 길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길이 조절이 가능해서 이렇게 최대한 길게 빼신 다음에 이렇게 체결을 하시면 깔끔하게 이렇게 패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그 그랑캠프기어 롤탑 쿨러의 이제 가장 큰또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지금 눈에 보이진 않으십니다만 이 버클 부분, 버클이 채워져 있는 이 중앙 부분 안쪽에다가 원단을 하나 더 덧댔습니다. 이게 웬만큼 잡아당겨서는 뜯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보강 처리를 했습니다. 이 타입의 원단이 가볍고 이렇게 보기에 되게 좋은 그런 이제 이쁜 그런 원단이긴 합니다만 문제가 뭐냐면 약간 내구성이 약합니다. 조금만 힘을 주거나 하면은 쉽게 찢어지는 그런 원단이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 안쪽에 보강 원단을 더 덧댔다. 이 부분. 그래서 웬만큼 뭐 당겨서는 찢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내구성을 튼튼하게 해서 만들었다는 점이 이 그랑캠프기어 롤탑쿨러의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쪽 면 내부에는 그100% PVC 비닐 재질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뒤집어서 보여드릴게요. 안쪽을 이제 뒤집은 겁니다. 안쪽은 이렇게 비닐 재질의 어떤 그 원단을 한번더 덧댔습니다. 안쪽에다가. 그래서 요 겉에 원단과 이 안쪽 원단 중간에는 그 메쉬 그 보온재를 중간에 이제 넣었고요. 이 보온재가 상당히 좀 이제 고가의 보온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좀 장시간 뭐 보행 능력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생활성소가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차가운 뭐 물이나 음료 이런 것들을 넣게 되면 음식물을 넣게 되면 이제 수증기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내부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비닐 재질로 만들어서 물이 새거나 뭐 젖거나 그런 것들을 방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패킹을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 물건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접. 제가 뭐 평소에도 이제 백패킹 다닐 때 이렇게 보통 패킹하던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바로 쿡, 뭐 비화식에 꼭 필요한 어떤 물건 중에 하나죠. 바로 쿡 도시락을 하나 일단 집어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500ml 물 하나 집어넣고요. 그리고 맥주도 하나, 500ml 맥주도 하나 넣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좀 즐겨 먹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 죽입니다. 죽, 전복죽. 바로 그냥 이 발을팩에 발을콕이나 이런 데 이제 구워서 끓이면 되는, 데펴서 먹을 수 있는 이 전복죽 하나 넣고요. 그리고 제가 또 커피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컵 하나 넣을게요. 그리고 핫바 하나 넣고요. 그리고 젓가락하고 숟가락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두번 정도 말릴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딱 윗부분 체결을 하면 이렇게 손잡이가 되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부분 버클도 한번 채워 보겠습니다. 예빈끈으로 딱 조절하고요. 자, 어떠세요? 예. 이렇게 패킹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셨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많은 물건을 이렇게 패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아주 여유롭습니다. 공간이 넉넉하고 이렇게 부피를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고요. 디팩에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요 정도 물건 집어넣게 되면 아마 아무래도 이제 디팩에 남는 그런 어떤지 공간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디팩 자체에 어떤 각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죽는 공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소프트 플로어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죠. 이렇게 그냥 물건을 집어넣어도 이게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부피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그래서 배나 사이즈나 무게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패킹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돌발 퀴즈 들어갑니다. 퀴즈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뭐랄까요? 공모를 좀 하려고 합니다. 공모. 무슨 공모냐? 지금 보여드린 이 그랑 캠프교 롤타 쿨러 이 제품의 제품명을 좀 추천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이게 그랑 캠프기어는 이제 저희 브랜드 네임이고요. 롤탑 쿨러라고 하는 거는 이 롤탑 방식의 쿨러라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제품의 이름이라고 하기에는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 이름을 뭘로 할까 제가 사실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의 네이밍을 좀 여러분들께서 좀 적절한 또 좋은 어떤 네이밍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 이 밑에 이제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 제 이메일 주소가 나갈 거거든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제일 먼저 보내주신 분한 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 중에는 추첨을 통해서 네 분, 그래서 총 다섯 분에게 지금 이제 이 설명드린, 리뷰해드린 이 그랑캠프기어 롤타 쿨러 이 제품을 하나씩 제가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그 응모 바라겠고요. 정말 좀 좋은 이름 있으시면 좀 이렇게 추천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직접 만든 그랑캠프 롤타 쿨러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봐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그 관심과 또이 구매해 주시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구매 좌표도 이 더보기란에 남겨 놓을 거고요. 또 자막으로도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이그 신제품 런칭 기념으로 1 플러스 1두개 이상을 사시면 20% 할인해 드리는 행사도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좀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을 때 이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개 사셔가지고 하나는 선물로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예, 좋은 어떤 선물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 그랑캠프 기어 롤타 쿨러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